여야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본격 총선전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총선 승리를 다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지역 당원을 만난 뒤 오후엔 대구 엑스포를 찾아 대구 경북 민심을 살필 계획입니다. 모레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데 이어 충북과 수원, 춘천에서 신년인사회에 참석합니다. 한 위원장은 주요 행사에서 동료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해 전국을 돌며 중도와 청년 표심을 적극 공략할 전망입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새해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합니다. 지난해 9월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한 한 이후 처음인데 최근 당내 분열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격전지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지속추진 등 부산 민심도 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